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. 네, 봄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아우터가 바로 저는 트렌치 코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코트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아이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브랜드보다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의 세 가지 제품을 들고 와봤습니다. 바로 인사일런스, 드롭비, 그리고 비바스튜디오 제품의 코트 종류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. 이 제품에 대한 가격, 뭐 코디, 그리고 솔직한 후기까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가시죠. 좋아요, 구독하기. 네, 첫 번째는 인사일런스의 발막한 코트입니다. 네, 원래 가격은 21만 9천원인데요 현재 할인가로 19만 7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사이즈 S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컬러 총 두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울 소재가 들어간 제품입니다. 네, 이 제품은 발막한 코트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단추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된 것이 큰 특징이고요. 그래서 좀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 잘 연출되어 있는 코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착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오픈해도 예쁘지만 클로징 했을 때도 좀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좀 미니멀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드리는 그런 제품이고요. 근데 보통 발막한 코트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가 좀 거치고 좀 방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방수가 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또 얇기도 되게 얇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얇은 것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구겼을 때도 구김이 이렇게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되게 용이한 그런 제품이고요. 또 착용을 했을 때 가볍기 때문에 특히 봄에 활용하기엔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제가 앞에서도 좀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어깨 라인을 보시면 어깨 부분과 팔 부분에 재봉선이 없이 한 번에 툭 털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느낌 때문에 좀 더 깔끔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착용했을 때도 착용감이 되게 편한 그런 느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어깨가 좁으신 분들이 뭐 코트 활용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들은 그런 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고 또 벨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. 소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단추가 작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착용하고 다녔을 때 뭐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되게 코트 예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만큼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코트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하지만 두께가 얇다 보니까 뭐 가을 초기까지는 괜찮지만 뭐 가을 후반부에 갈수록 활용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들이 있고요. 또 코트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봄, 가을 주구장창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트를 꼭 하나만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분들이라면 이 코트보다는 좀 두께감 있는 코트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지금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요. 지금 사이즈가 M 사이즈인데 기장감은 정강이 정도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보통 트렌치 코트나 발막한 코트 같은 경우는 찰랑거리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 제품은 그런 찰랑거린 느낌 때문에 좀 봄 느낌을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또 미니멀한 그런 느낌, 깔끔한 그런 느낌들이 강하기 때문에 슬랙스나 로퍼랑 같이 매칭하시면 더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드롭핏의 오버사이즈 트렌치 코트입니다. 원래 정가는 18만 9천원인데요. 이제 할인가로 14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사이즈는 M부터 X라지까지 컬러는 총 10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좀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요. 하지만 한쪽에 이렇게 검 패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라펠이 좀 넓게 디자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클래식한 느낌과 트렌디한 느낌을 잘 믹스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제품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오버핏이기 때문에 어깨 라인이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착용하실 때 어깨 걸거침 없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에 제품은 소매 부분이 이제 단추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링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트렌치 코트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특징이고 또 벨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사일런스 제품보다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가을에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앞에 제품은 싱글로 좀 깔끔한 느낌이 더했다면 이 제품은 포인트가 많습니다. 오픈해서 입을 때 저는 좀 더 멋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. 특히 키가 작으신 분들이
잠궈서 입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멋이 없다는 생각이 있거든요.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넓을 해서 허리선이 많이 보이게끔 구성을 하시고 그냥 오픈해서 입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해주시고,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. 기장과 무릎을 조금 넘는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기장이 조금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에 조금 적절한 포인트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코트 하나만 걸쳐줘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오픈해서 입는 것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잠궈서 입기보다는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걸 추천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비바스트도의 오버핏 트렌치 코트입니다. 원가는 178,000원이고요 할인가는 142,400원. 사이즈는 S부터 S라지까지 컬러는 총 3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앞에 드롭핏 제품처럼 클래식한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포인트가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. 아까 일렌셀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단추가 따로 없었어요. 근데 비바스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추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착용자가 그런 느낌의 연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거친 느낌 그리고 두께감이 있는 제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주구장창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간단한 생활 방수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이 제품도 드롭핏 제품처럼 버블 형태로 구성되었지만 앞에 제품에 비해서 좀 나펠이 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걸쇠가 있기 때문에 걸쇠를 걸었을 때 좀 단정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착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. 이 단추를 보시면 아까 소개드린 인사이런스 제품 되게 단추가 좀 작았었는데 이 제품 단추가 좀 큼지막하게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또 사이즈 잘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 두 제품과 다르게 평평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앞에 제품에 비해서 또 포인트는 없을 수 있지만 더 깔끔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좀 개인의 취향인 부분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봄, 가을 좀 꾸준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긴 하나 착용자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. 지금 착용 모습을 보시면 M 사이즈 착용을 했고요. 기장감은 정강이 정도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두께감이 있고 거친 느낌이 좀 매력적인 제품이긴 해요. 근데 앞에 이야기한 대로 좀 라펠이 뻣뻣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대로 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느낌?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, 하지만 컬러가 또 다른 베이지 색상에 비해서 좀 진하고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코트를 하나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코트면 주구장창 좀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. 네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코트 세 가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. 난 다양한 코트가 있어, 그래서 난 좀 봄에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어보고 싶다, 미니멀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사일런스 코트를 좀 추천드리고요. 아니야, 난 코트 하나로 조금 오래 활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드로우핏이라든가 아니면 비바스튜디오 제품을 구입하신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쇼핑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. 빠이.